스피커폰으로. 네, 여보세요? 네, 이 대표님, 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시장님. 아, 네, 지사님. 네. 그거나. 예, 네, 지금 13,000명이 마음 졸이면서 시청하고 있었는데, 네. 지금 전화가 바로 연결돼갖고, 정말 이거는 우리 민주진영의 위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두가 지금 단합이 돼갖고, 네. 이 지사님 재판을 전부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. 아이고, 다들 그러니까 걱정해주고 또 함께 해줘서 잘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. 기분이 어때요? 많이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? 아, 저는 원래 폭탄이 떨어져도 잘 잡니다. 아니, 많은 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막 축하한다, 지금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, 우리 지지자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. 아, 정말로 이게 제 개인으로는 어떻게 참 넘기 어려운 벽이었었는데, 정말로 우리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선량한 다수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또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도와주신 덕에 지옥에서 살아났습니다. 예, 이제 일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재명의 진가를 보여주셔야죠. 뭐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앞으로도 저한테 부여된 역할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보여드려야죠. 네, 지금 이 자리에는 곽동수 평론가님 계시고요, 이은영 소장님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, 지사님.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네. 뭐 이번 그러시죠. 뭐 다음 주에 한번 출연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네네.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이재명 지사님, 박원순 시장님 저렇게 좀 우리 비보를 듣고 네네. 이재명 지사님 소중함을 더욱 더 막 지금 느끼고 있어요, 많은 분들이. 그래서 좀 착잡해하고 계시는데 힘을 좀 주십시오. 네. 안 그래도 뭐 우리 박 시장님 참 어려운 일 당하시고, 더군다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꼭 성공해야 되고, 네네. 정말 잘 해야 되는데, 제가 그 일익을 해야죠. 제가 내 역할이 좀 더 커졌고, 네.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야 되겠죠. 다 우리가 한 팀이고 한 식구들이니까요. 혹시 지금 채팅창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십니까? 아니, 못 보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아주 인상 깊은 말이 하나 올라가서, 네. 지사님 견뎌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가네요. 아이고. 예, 뭐 잘 버텨줘서 감사합니다. 네, 뭐 우리야 원래 뭐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견뎌내는 것도 제 몫이죠. 또 여러분들이 옆에 같이 계시니까 견디는 거고요. 오늘 마음 편하게 오늘 좀 푹 쉬시길 바랍니다. 그동안은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.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네, 우리 지자들 힘내라고 힘내라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. 예. 네. 아,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정말로 멀습니다. 멀고 또 이겨내야 될 벽들도 많고. 정말 손잡고 힘 합쳐서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요.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이 나라가 가야 될 길. 두벅두벅 힘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. 네, 지사님 수고하셨고. 감사합니다. 예, 지사님 힘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